바다 캠프에서 3박 4일 서핑 캠프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3박 4일 서핑 캠프. 일정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월요일 날 아마 오후 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역시 한 12시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3박 4일. 그래서 프로그램은 6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준은 오전, 오후, 오전 프로그램 하나, 오후 프로그램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인원은 매주 가능하면 진행을 할 거고, 인원은 대략 3에서 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바다캠프 말리포이트 가보시고,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플러스 뭐 부모님의 동의에 따라서 청소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참가비는 15만 원.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소매도 그다음에 이런 걸좀 높이기 위해서 가격은 저렴하게. 프로그램별로 따지면은 2만 5천 원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이제 1차로 해보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홍보를 해서 1차적으로 3명 이상 되면 오케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은 여기 나온 휴대폰 번호로 하면 되고 참가비는 전액 입금을 해야 되고 우체국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숙식 해결 가능하고 준비물 침낭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방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숙식 해결은 가능한 상태인데 상황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좋은 환경은 아니고 그래도 뭐그 개인 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이 음식 조리는 뭐 직접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잠자는 거는 근처 숙박업소나 게스트하우스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캠프에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참가비만 내고,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숙식은 바다캠프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이 프로그램은 일단 매주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매주 진행할 생각으로 있고, 1차로는 뭐 6월 17일부터 20일 한번 해보고, 2차도 6월 24일, 20일. 24일에서 27일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어떤 걸 할까 하면 약간 좀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 프로그램은 이제 서핑 강습, 서핑 안전, 초보 서핑 연습, 1차 서핑 강습을 이제 할 거고, 서핑을 좀 해본 사람 입장이라면, 한번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렇게 1차 서핑 강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서프 스케이트보드로 서핑 훈련하는 연습. 서프 스케이트보드 역시 안전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대략 이 프로그램에서 이론 강의는 1시간 정도 할 거고 1시간 내외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 그 바다에서 또는 스케이트볼파크에서 또는 이제 어떤 바다에서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오전 오후 한 3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3시간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비는 시간에 개인 훈련을 할수 있게 개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패들보드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말코 바다에서 뭐 이제 워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 실내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편하게 이 서핑 캠프를 참가하는 동안에 휴식도 중요한 거니까 뭐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는 안전한 서핑과 패들링. 패들링에 집중을 해서 이제 3차 때 패들링 연습, 패들링하는 노하우, 패들링에서의 어깨나 허리 부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4차에는 사이드 러닝. 서핑을 했을 때 앞만 보고 가는 초보 수준에서 이제 옆으로 갈수 있는 사이드 러닝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할 거고요. 이때 파도가 좋으면 일단 파도가 작아도 뒤에서 밀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5차 프로그램에서는 보드 컨트롤, 부상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드를 잘 컨트롤해서 서핑을 즐길 수 있을까? 보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령까지. 그다음에 6차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로깅. 연습용 보드로 하는 거지만 로깅을 시도할 수 있다. 어떤 스텝을 밟아서 로깅을 하느냐. 요거 정도를 1차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서핑 캠프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요 내용을 일단 유튜브 영상으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그외 이제 카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게 특히 6월 이제 그 대학생들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서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리프레시 할수 있는 그것도 될수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해서 신청을 해서 재미나게 서핑 캠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